피로 해소에 있어 균형 잡힌 식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하다. 비타민, 미네랄과 같은 미량 영양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.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중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등 3대 영양소는 혈액을 타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 의해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. 그런데 이들 3대 영양소의 산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각종 효소들로 이루어진 비타민과 미네랄 등 미량 영양소인 것이다. 칼로리는 없지만 다량 영양소를 잘 태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량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면 미토콘드리아에서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. 또한 에너지로 채 바뀌지 못한 열량은 혈액을 떠다니다 그대로 몸에 축적된다. 가공식품 아니면 맛있는 음식, 튀긴 음식 이런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우리 열량은 많이 얻을 수가 있지만 그 섭취 칼로리를 에너지로 태워주는 데 필요한 미세 영양소는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먹고 살은 찌지만 많이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. 만약에 내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잘 태워준다면 피로하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내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태워줄 수 없다면 그것은 몸도 피곤하지만 체중을 늘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.